자, 여러분들 거기 6페이지 한번요, 거저먹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어떻게? 수렴. 해서 두꺼운 글씨가 뭐요? 그냥 하나만 기억해. 수탄수. 뭐, 공탄발 수탄수,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알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다? 수렴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아주 시험 문제가, 말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건 맞추기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식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야. 뭐 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 봐요. 어이, 문제가요. 기울기로 나올 수가 있고요.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어. 뭐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예. 기울기로 주어졌을 땐 되게 쉬워. 기울기로 주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역수는 아닙니다. 역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역수가 될 수는 없는데,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예, 거의 역관계야. 뭐라고요? 역관계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크면 탄력성은 어떻다는 거야? 예? 작다야. 이때 기울기가 크다, 작다 할 때는 부호는 보면 안 돼. 부호 본다, 안 본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울기가 작으면 탄력성?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 보십시오. 자, 수요 탄력성, 수요의 기울기. A가 뭐냐면 수요의 기울기, 그 다음에 공급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0.7이고 공급의 기울기는 0.9야. 수요는 원래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근데 마이너스 봐, 안 봐? 요것만 보라는 거야. 0.7, 0.9. 누가 커? 0.9가 크죠? 공급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탄력성 누가 크다? 얘가 탄이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커? 수. 탄이니까 뭐야? 수탄수야. 이렇게 찾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B는 수요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0.8이고요. 공급의 기울기는 0.5야. 누가 기울기 커? 수요가 기울기가 크죠? 그러면 탄력성 뭐야? 작아. 누가 더 탄력성 큰 거야?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어디가 탄력성이 커? 공급이 탄력성 크니까 뭐야? 공, 탄, 발. 거기 써 있잖아. 수탄수, 공탄발.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얘가 공급이 탄력성이 크니까 뭐 한다? 발산한다야. 됐어요? 그 다음, 식으로 주어졌을 땐, 어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때는요, 여러분들, 뭐, 어떡하냐면 무조건 그냥 Q분의 P값 찾아. 뭐 보내볼까? 예? Q분의 P값을 찾으면 돼. 뭐 보내볼까?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예, 6페이지에 예, 거저먹기를 보세요. 거저먹기. 거저먹기에 2번.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졌을 땐 각각 뭘 찾아라?
모분의 뭐가? 그러면 돼. 어, 여 봐봐. 어이, 여기 이렇게 쓰라는 거야. Q 앞에 이렇게 되죠? 얼마야? Q 앞에 여기 있는 거. 몇 분의 몇? 이거 2분의 3이라고 읽으면 돼. 여기도 Q분의 P값. 1분의 2니까 여긴 얼마라고 읽으면 돼? 2분의 3이 커? 1분의, 저, 2가 커? 뭐가 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어. 2가 크죠? 그러면은 뭐가 크다? 공급이 크다야, 그냥. 이건 탄력성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탄력성을 구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다시요. 기울기로 보지 말라는 거야.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그걸 또 역을 취하지 말고, 무조건 모분의 뭐 값? Q분의 P값. 여러분들, P분의 Q, Q값이야, P값이야, 말이 돼. P값. P값이 말이 돼. 그래, Q값이 말 돼. 그래, P값이 말 되잖아. P값. P값. P 비싸잖아. P값. 그래요. Q분의 P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답 나와. 됐어요? 자, 위에는 기울기로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돼. 됐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제 문제 푸는데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작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13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136페이지. 쫙 들춰서. 자, 작년도의 시험 문제는 뭘로 주어졌어? 기울기로 주어졌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A시장을 봐. A시장. 보여, 안 보여? 그러면 0.8이라고 읽을래? 마이너스 0.8로 읽을래? 예. 0.8하고 0.6. 누가 커? 예? 0.8이 크죠? 그러면 탄력성은 누가 큰 거야? 공급이 탄력성이 크지. 탄력성은 뭐가 커? 공급이 탄력성이니까. 공탄! 발, 1단.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답에서 어떻게 돼? 어? 답에서 싹싹싹 빠져.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3번 아니면 5번인 거요. 됐어요? 그 다음, C시장 봐. C. 누가 커? 기울기 누가 커? 공급이 크죠? 공급이 크니까 탄력성 누가 커? 수. 수탄! 3부 뒤에는 수렴이야. 그죠? 그럼 다음 몇 번? 5번 벌써 나왔어. 두 번째 건 같잖아. 같으면 뭐? 순환, 돌아간다는 얘기요. 됐습니까?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야.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게 시험 문제야.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거저하냐? 2014년도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들, 거기 127페이지를 펼쳐보세요. 127페이지. 찾으셨어? 맨 밑에 문제. 됐어요? 앞에 게 수요함수야, 뒤에 게 수요함수야? 자, 여기 봐봐. 어이, 언니들, 여기 봐봐. 요거 D가 demand, 요구하다야. D가 뭐? 그러니까 수요야, 공급이야? 수요야. S는 supply, 공급이야. 됐어요? 아, 그거야. 그러면은 앞에와 뒤에 중에서 누가 수요함수? 앞에 거. Q분의 T, P 얼마인가 봐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를, 봐봐, 여기 EP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500 마이너스 QD라 이렇게 주어졌죠? 어이, 봐봐. 무조건 뭘 구해? 1분의 얼마? 여기다 2라고 쓰라는 거야. 위에다 그냥 2라고 써. 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 봐봐. 얼마로 주어져? 4분의 3. 누가 커? 누가 커? 수요가 크죠? 그러니까 뭐야? 예? 수렴이야. 수렴이라는 거야. 됐어요? B 부동산 봐. B 부동산 얼마 나와?
2분의 1. 그 다음 저기는 어떻게 나와? 2분의 1. 4분의 2가 2분의 1 아니야. 서로 어때? 같으니까 뭐야? 순환. 그러니까 답은 몇 번? 예? 4번. 아이, 뭐가, 아니, 이거하고 이거 푸는 방법이 다르다니까?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구해 아니면 직접 주문의 빗값을 구해. 그게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울기를 보여주질 않아. 탄력성을. 그냥 주문의 빗값 구하면 돼. 그리고 기울기로 주어졌을 때는 그거 역으로 취하면 돼. 얘는 작다. 이거 두 개에서 누가 커? 얘가 크죠? 그럼 얘는 탄력성 크다. 여기다 써놓으란 말이야. 얘는 누가 커? 얘가 크죠? 그럼 얘가 탄력성 크다. 이렇게 쓰면 돼. 이건 쉬우니까 이건 풀 필요도 없는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원래 있죠. Q분의 P값이라는 게요. 이게 원래는 있잖아요. 역이야, 역. 근데 여러분 수학을 얘기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Q분의 P값이라는 거 그냥 이거분의 이거. 아니죠. 이거분의 이거 쓰면 돼. 여기도 어떻게? 이거분의 이거 쓰면 돼. 됐어요? 그렇게 하면 나온다니까. 자, 이제는요. 거기 거미집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자, 6페이지 보세요. 유형. 6페이지. 거미집 이론 유형.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어떻게 주어졌어? EP는 400-QD라고 주어졌죠? 얼마 나와? Q분의 P. 그 위에다 2라고 써. 그 다음에 3P, EQ 이거 주어졌죠? 얼마 나와? 2분의 3. 그러니까 누가 커? 수탄수야. 그거 수렴이야. 일단 됐어요? 두 번째 거 보세요. 얼마 나와? 3분의 1. 앞에는 3분의 1, 뒤에는 누가 커? 뭐가 커? 그러니까 공탄 발이야. 됐어요? 그 다음 예제 문제 볼까요? 자, A 부동산 수요 얼마 나와? 거기다 2라고 써. 언니 이거 풀어 이제 예제문 이거. A 부동산 보니까 Q분의 P 얼마 나와? 2. 그 다음에 얼마 나와? 4분의 3. 누가 커? 2가 크니까 뭐가 커? 그러니까 뭐야? 수탄수라서 수렴이야. 됐어요? B 부동산 봐봐. 얼마 나와? 2분의 1. 수요는 2분의 1 나와. 그 다음 공급은? 2분의 1이 큰지 3분의 2가 큰지 또 몰라? 3분의 2가 크죠? 그러니까 뭐야? 발산이야. 공탄발. 예제 2번 해봐요. 예제 2번 됐어요? 얼마 나와? A는? 앞에는 얼마? 2라고 하면 안 돼. Q분의 P니까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공급은? 누가 커? 2분의 3이 크죠? 2분의 3은 공급이죠? 그러니까 뭐야? 공탄발, 발산이야. 그 다음 B부동산 봐봐. 수요는 얼마 나와? 그래요. 공급은 얼마 나와? 예? 3분의 1. 누가 커? 같으니까 뭐야? 아, 이렇게 쉬워. 나 이거 못하는 사람 이상하다니까. 여러분들 봐봐. 작년, 그러니까 작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재재작년 나왔잖아.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죠. 예제 3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수요함수 얼마 나와? 예? 얼마? 2. 그 다음 공급함수는? 예? 그러니까 얼마야? 예? 된 거야,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할 게 있어, 없어?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식으로 나오는 게 어려워가지고 식만 해줬더니 또 이거 기울기로 가르쳐 줬을 때도 틀리면 돼, 안 돼? 다시요. 그러면 기울기 문제로다 칠판에 한번 내가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자, A 부동산, B
B부동산, C부동산이 있는데 수요, 탄력성, 수요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마이너스 0.6, 0.5, 마이너스 0.4, 0.7, 마이너스 0.3, 0.3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일단 A 수렴 발산. A 수렴 발산. 뭐가 기울 저기가 커? 수요가 기울기가 크니까 뭐다? 얘가 탄력성 크다야. 그러니까 공탄 그래요. 뭐가 커? 기울기는 여기잖아. 얘가 큰 건 얘가 뭐가 기울 뭐가 큰 거야? 탄력성 커. 그러니까 수탄 수 수탄 수 그죠? 얘는 발 얘는 같으니까 예, 순환도 일종의 발산형입니다. 순환도 무슨 형? 예, 순환도 일종의 발산형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예요.